장나라님이나 아. 뭐 박주민님, 네. 이미연님, 네. 송혜교님 네.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보시면 네. 네. 다들 인중이 짧습니다. 아, 인중이 네. 짧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의성형외과의 박원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성형외과 전문의 박원주입니다. 네, 원장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드렸는데 시니어 성형으로 청춘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어요. 노안을 동안으로 바꿔 주시는 분. 네,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네. 좀 놓칠 수 있는 동안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네. 동안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장나라님이나 아. 뭐 박주민님, 네. 이미연님, 송혜교님 네. 네.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네. 일단은 예쁘시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름다우시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형외과 네. 의사가 보는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보시면 네. 네. 다들 인중이 짧습니다. 아, 인중이 네. 짧다? 네. 이건 인중이 짧은 분들이 더 동안으로 보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인중, 이게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네. 얼굴의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얼굴에서 인중이 길어봤자 2, 3cm 남짓한 네. 구조물인데 네. 이게 코 바로 정중앙에 있고 네. 또 시선이 잘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얼굴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위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중의 길이는 18에서 20mm 정도인데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얼굴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중과 아래턱의 비율이 1대 2 정도면 제가 아,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아, 그래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재봐야겠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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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저는 네. 좀 인중이 짧더라고요. 저도 재봤는데 이렇게 1대 3 정도면은 네. 이제 인중이 좀 짧다고 보고 있고 1대 1 정도면은 이게 인중이 좀 길어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중이 길게 되면은 네. 얼굴도 좀 길어 보이실 수 있고 네.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실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약간 원숭이상 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 인중이 의외로 동안과 노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런 거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인중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죠? 이제 노화로 인한 인중이 길어지는 건데 네. 이제 보통 피부가 뭐 조직이 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네. 여기 인중 피부도 좀 처질 수가 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윗입술 볼륨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입꼬리 처짐도 있어서 보통 여기를 내측 인중, 여기를 외측 인중이라고 하는데 네. 입꼬리가 처지면서 외측 인중도 같이 길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나이가 드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인중도 길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인중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네. 네. 제가 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네. 하루에 10초 정도면 인중이 길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운동이 있나요? 먼저 우리 입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내측, 여기가 외측 인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측 인중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윗입술 올림근과 윗입술 이 콧망울 올림근 이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네. 이 근육을 처지지 않게 수축시켜 주시면 인중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거울을 보시고 네. 윗입술을 이렇게 얼려주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으르렁 한다는 느낌으로 으르렁?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우시면 입술 위에 손을 올리시고 어디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시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콧등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움직이시면 안 아, 되시고 여기는 안 움직이고 여기 근육만 당기고 콧등이 안 움직일 수 있도록 윗입술만 아, 움직일 수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위에는 힘들지 말고 여기만 힘을 준다. 윗입술만 네, 올리시는 연습을 아, 해주시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0초씩 네. 네. 10초씩 유지해서 수축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쉬우시죠? 네네네. 이것만 하기는 좀 심심하다 하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네네. 외측 인중도 이제 도움이 되는 입꼬리 운동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외측 인중, 입꼬리 처짐에 도움이 되는 입꼬리 강화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카드나 크래커처럼 좀 넓은 게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크래커를 입에 부시고 입꼬리를 얼린다는 생각으로 네, 크래커랑 윗입술이 붙지 않도록 입꼬리에 그러면... 힘을 주고 닿지 않게 웃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팔자주름도 좀 걱정되실 거고 네. 우리가 헬스장 가서도 수축 이완을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운동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0초 정도 물고 환하게 웃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윗입술에 바람을 넣어서 네, 이완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완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축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야 팔자주름 예방도 되고. 맞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운동만으로 또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또 어떻게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인중이 긴 분들이 대부분 윗입술이 말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입술 필러가 인중을 짧아 보이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입술 볼륨도 채우고 상대적으로 착시 효과기는 하죠. 인중이 좀 짧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네. 입술이 무거워지면 조금 더 처지실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간단한 방법은 이제 윗입술 실리프팅입니다. 아, 실리프팅. 네. 아. 저희가 보통 여기 이제 땡기는 실리프팅을 네. 많이들 알고 아시죠? 계신데 네네네. 이제 인중 또한 코 안쪽으로 미세 절개를 넣어서 실을 통과해서 안쪽에서 이제 당겨주면은 영구적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제 실리프팅이다 보니까 네. 지속기간이 1, 2년 정도긴 하지만 네. 금방 회복하실 수 있고 코 안쪽으로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흉터 걱정도 없으시고 네.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또 성형외과에서 하는 네. 그런 또 방법들이 있군요. 혹시 이런 간단한 방법 말고 수술도 하고 계신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시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는 좋지만 네. 나는 좀 영구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원해 그렇죠.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인중 축소 수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인중 축소 수술은 코 밑 절개를 통해서 네. 이제 길어진 인중 피부를 잘라서 꿰매는 수술인데요. 네. 기본 이 수술 개념은 단순하기는 한데 이게 코 밑이 생각보다 흉터가 잘 보이는 부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미세 윤기봉합이라고 흉터를 꿰맬 때 다른 부위도 뭐 당연히 꼼꼼하게 꿰매겠지만 네, 네. 훨씬 더 수처할 때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제 키포인트는 디자인입니다. 아. 네, 이게 아무리 열심히 꿰매도 이제 디자인 자체가 흉터가 눈에 보이게 된다면 그렇죠. 네,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시는 이제 디자인 방법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이제 코라든지 입술, 턱과의 관계나 비율 이런 거를 따져서 최소한 이제 흉터가 눈에 덜 띄게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성형외과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디자인까지 하시면서 미세한 수술을 하시니까 네,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오늘 노안을 동안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박원주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가 성형외과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